K-POP 추억 여행은 어디쯤 왔을까요? 지금 떠나볼래요, 여러분? 아니, 오늘 예고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고편. 딱두 팀. 시크릿 선배님으로 가겠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춤을 거의 다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진짜 이 노래 좋아했어요. 이 고릴라 춤 그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고릴라 춤이 아마 포인트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빠졌다니.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넌 아직 나를 몰라, 몰라.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노래방에 친구들하고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와! 언니! 언제적이야.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너무 추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고편이니까. 아, 진짜 왔네요. 카라 선배님, 오렌지 카라멜 선배님, 트윈이언 선배님, 소녀시대 선배님. 어떡합니까? 저못 고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왔던 티아라 선배님을 해볼까요? 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왜냐면 저 누나들도 있고 사촌 누나들도 있고 막 이래서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와, 이 노래 진짜 여러분 이게 언제적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뭐라도 들고 이렇게 흔드십시오. 이게 없었으면 진짜 너무 심심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슬라이드 이것도 학생들의 어마무시한 장기자랑이었죠. 맞아요, 저이 노래 들으면 영훈이 형이 생각나요. 이 춤을 영훈이 형이 엄청 췄었어요. 이게 아마 오디션에 이 부분을 쳤던 것 같아요, 영훈이 형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와, 이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고편이에요. 소시지 먹으면서 끝낼게요, 여러분. 이 소시지 때문에 오늘 신난 것 같습니다. 이 소시지 덕분입니다. 여러분, 다음 준비물 소시지입니다. 끝날 때 체력 보충. 진짜 너무 재밌었고, 더비가 저를 놀아준 것 같네요. 진짜 행복했고, 다음에는 더 진하루를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힘내셨으면 좋겠고,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더비랑 소통한 덕분에 이삶 속에 더 활기가 찬 느낌이네요. 이 소시지만 먹고 갈게요. 들기만 해드릴게요. 멜론이 강제로 꺼버렸어,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제가 들기만 해 듣겠다는데 왜 멜론이 꺼졌죠? 아이디 비밀번호 다시 칠게요. 진짜 이런 거 보고 너무 연예인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가졌겠죠? 이런 학교에 가고 싶고, 진짜 이런 학교가 있구나, 이러면서. 고등학생 되면 저런 드림하이 학교 가야지, 이랬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얼른 보고 싶네요, 여러분. 그 응원봉을 볼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